드리겠습니다. 밴딧 비앤비셔스 안녕하세요. 밴딧입니다. 인성초우님이 여기 공연장 어딘겨 잽싸게 달려갈랑께라고. 잘 살리시는데요. 잽싸게 달려오세요. 여기 여기 라이브로 구경하실 수 있으셨는데 아쉽네요. 베놈이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베놈은요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가자는 가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힙합 EDM 장르가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밴디트라는 팀명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저희 밴디트라는 팀명은요 Be Ambitious and Do It이라는 이제 뜻을 품고 있는데요. 큰 꿈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이거든요. 팬덤 이름이 반딧불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건 왜 반딧불인 거예요? 반딧불이 이제 밴디트 Be Your Light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줄인 거예요. 그리고 반딧불이 이제 또 환하잖아요. 이렇게 환하게 저희를 이렇게 밝혀준다는 의미에서도 반딧불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2년 만에 나오려면 더 성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좀 많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량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2년 전보다 나는 더 예뻐졌다. 와. 저는요 2년 전보다 노래 실력이 조금 더 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영어 실력도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Alright, alright. So to all the the viewers who's watching this all worldwide on YouTube channel and Arirang TV, please say hello to all our fans. Oh, hello, Bandipus.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I will always love you guys.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좀 도전하게 된 게 곡 작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물들을 2년 동안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막내였지만 좀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섹시미가 좀 묻어나지 않나. 지켜! 안 돼요! 지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2년 전보다 여유가 많이 생겼다. 네. 어떤 면에서요? 죄송해요. 진행을 해버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하세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네. 자, 네. 일단은 먼저 자유롭네요. 2년 전과 어떤 면이 달라지는지. 네, 어떤 면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 섰을 때 좀 더 이제 마음 가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럼 여유 있는 표정 한번 보여주시죠. 여유 있는 표정이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Spit, spit, venom, venom, yeah. 오. 이렇게 세 손가락을 권총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으신 다음에 위로 찔러서 오른쪽 눈앞에 갖다 댄 후 고개를 들어줍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느끼지 않게 like that. Shake it up, 세상에 소리쳐라. Speed. Venom, Venom, yeah. 저희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진 공연에 초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베놈 멋진 무대에 담아주신 제작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반딧불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해외 팬분들도 저희 밴디트 베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이에입니다. 오늘 불러주신 곡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곡은 XNFP라고 되게 자전적인 노래인데요. 제가 MBTI가 INFP랑 ENFP 딱 반반이에요. 그래가지고 XNFP라고 저의 성격을 나타낸 곡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성격이, 본인이 보는 본인의 성격. 좀 너무 모순적이에요. 저는 막 좋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밝았다가도 내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저를 뭔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르겠다. 스타일입니다. 그 아티스트 중에
Kings of Convenience라는 그 노르웨이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그리고 스페인의 마에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하는데 그 두 분의 이름에서 조금 따왔어요, 이름을. 제가 그 노르웨이나 스페인 이쪽에 그런 그쪽 나라의 자유롭고 부드럽고 청량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의 방향성도 그쪽 방향성이라 가지고 소이의 이름도 그런 느낌이라서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뭐 어떻게 갖춰져 있는 것보다는 원래 본연의 것 그대로 있는 상태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장소도 어떻게 따로 뭐 정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여기 하늘 이쁘다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돼가지고 운동장도 있고 뭐 바다도 있는 거고 차 안에서도 그냥 친구들이랑 노래하다가 여기서 한번 찍어보는 게 어때?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들이 나온 것이죠. 제대로 한번 들려드려도 될까요? 가사가 다시 여기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뭐 꿈을 꾸었지 라는 고맙습니다. 바닷가가 느껴져요. 선곡은 제가 딱 들었을 때 첫 마디가 저한테 좋아야 선곡을 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내 노래처럼 부를 수 있겠다 이거 내 이야기처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 노래로 선곡을 합니다. 라이브 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이에입니다. 제가 소이에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제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온 들어줘요 라이브 온 함께해요 라이브 온 평생 함께해요 라이브 온 내가 6살 때 그때부터 여친의 초반은 박신 노래방 했어 마이크로 뺐다 랩픽은 테러 티때가 됐고 그때 부른 퍼즐 내 파트는 시제였지 성격이 나쁘다 랩차를 포기 좋게 뺏기 주먹 동시에 힙합 그대로 들어간 힙합 동아리 들어가긴 해도 재능 없어 but 그 중에 누가 살아남았어 어떻게 깼어 그때부터 내 시간이란 없어 since 2007 진원년간의 노력에 겨우 여기까지 왔지 번은 머는 시체 키드 형이 내게 한 그건 힘이 될게 여전히 성공이 목표 시대 지내 떠다니는 물음표가 해결될수록 어려워지는 게 내가 꼬아쓴다고 그게 꼬아들리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소풀이겠지만 너도 힙합에 내가 말해야 되나 나도 힙합합니다 goddamn okay goddamn 한 곡 더 쓰니 연락 오네 나한테 전에 열줄 보내 매일 답장 없던 이제 내 음악 보내주면 돈이 goddamn man 내 창작의 수익명천으로 define 되니 컬러 차사 내가 네 꿈이나 평생 볼 일 없는 거야 동일 선상은 더 습하지 너에게 향난 텁스간에 번쩍 들고 난 스팟라인 내 꺼난 것처럼 너는 재수없다 말해 보이 나 뭘 듣기 시간 없어 너희 내 인스타그램 체크업 그 시간 난 내 삶을 살아 미래 투자한 돈 시간 15일에 정산표 대답하네 매일 고민하는 적이 건 처음에 같이 했던 친구 대부분 지금 바로 네 캐스 그 시간들을 담아 쓴 곡이 순간부터 리사이클 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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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고 랩하고 있는 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대에서 보여주셨던 노래 어떤 곡인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에 한 노래는 리스타트업이라고 이번에 새로 점프아웃이라는 더블 싱글 냈는데 그 곡 1번 트랙이고요. 그냥 곡 설명을 잠깐 하자면 약간 지금부터 보여준 내 음악이 진짜다. 제가 한 3년 정도 활동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음악은 진짜가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만든 곡이거든요. 저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탭이 그러니까 탭이 자체가 장르가 되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는 5년 전부터 했으니까 맨 처음 음악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처음으로 잘 됐던 음악이 퍼스트 러브라고 그 밀로님이랑 함께한 음악인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뭐 랩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내가 16살 때 그때부터 여친의 추억받는 방식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패턴 웹들 그대로 티때가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아미네라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그 되고 싶은 아티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근한 아티스트인데 음악은 또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친근해가지고 막 형이라 그러고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랑 꼭 작업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관련 분이나 뭐 팬분들이 보고 아 저 아티스트가 콜라보하고 싶대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자 아.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시죠. 네, 한국에서 음악하는 태비라고 하고요. 비슷한 결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작업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제까지 태비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활발한 활동 꼭 할 거니까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까만색 티셔츠에 청바지 전날 마신 술 붙잡고 걸으며 네 생각이 이 밤 잠은 잘 잔다 밥을 먹고 나 무슨 생각이 빠져있나 설마 내 생각하나 휘둘레 눈동자 물좀 물썩 다치웠다 정황과 날까 종종 잡을 수 없는 그때 날이 참 좋아 뭐해 걸을까 낮은 햇빛 좋은 바람 하얗게 핀 구름 위를 놀이터 삼아 두 눈을 마치 사랑의 말 춤추는 거리 밤새도록 새끼 너와 수백 가지 말과 더는 숨지 못할 수만 가지 사랑 네 하루에 난 어디쯤 있을까 갈게 어디든 영영 꺼지지 않을 맛은 날 카메라 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유승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아니 슈스케 때 그 앳된 어린 모습을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보통 그렇죠. 지금 너무 이렇게 관록이 철철 넘치는 이제 11년이 되니까 카메라 어디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리랑 TV는 뭐 전 세계에서 많이 보시지만 한국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좀 맞는 걸을까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좀 제 노래 중에는 좀 리드미컬한 느낌의 노래라서 선곡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곡을 뽑는 게
저는 곡을 좀 일기처럼 써서 어느 날이 요즘은 기억에 남아 같은 건데 요즘에는 부모님 생각을 좀 해서 서울살이라는 노래가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둘 다 들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곡인데 마지막에 뭐 참 갑자기 하려니까 2012 우리 집은 가난했다네 병든 부모 모시고서 스무 해 버텼네 뭐 이런 노래예요. 가장 효자인 곡은 아무래도 예전에 냈던 곡들이 가장 효자 곡이었던 것 같아요. 뭐 유후나 뭐 그 시점에 뭐 스무 살 때 이쯤 냈던 곡. 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사랑은 뭔가 아무래도 알 수 없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형언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사랑 같아요. 몸도 움직여야 되고. 아 그렇죠. 코리아그래피 춤도 춰야 되고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뮤지컬 도전기. 저는 물론 도전이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어느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했고 배운다는 자세로 네 즐겁게 했습니다. 연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아직도 좀 그 낭만을 좀 믿고 솔직하게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 이야기를 조금 알고만 계셔주시면 저는 만족해요. 듣고 나서 이제 아 이런 애구나 싶을 정도. 최근에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되게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저는 일상에서 제 모습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 제 모습이 뭘까 하면서 그런 시선에 대한 곡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100% 알 순 없으니까 누구도 그런 시선엔 뭐가 또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라이브 온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좋은 계기로 노래도 들려드리고 인터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디서든 또 자연스레 뵐 수 있을 거라 믿고 다음에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브에서 만나요 라이브 온.